네, 안녕하세요. 원스팜입니다. 오늘은 무작정 따라만 하면 성공하는 어항 레이아웃 기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두 가지 방법만 짧게 설명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한수 전문 유튜버 원스팜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물생활의 묘미는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있지만 나만의 멋진 어항을 만드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100개 이상의 어항을 세팅하면서 딱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멋진 레이아웃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실내 건축학을 전공해서 암마 대잔치는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려요. 레이아웃 첫 번째 원칙, 뒤는 최대한 높게, 앞은 최대한 낮게. 어항 속에는 여러 구성물들이 있죠. 바닥재, 수석, 장식물, 수초 등등. 이런 요소들 중에 높이가 좀 높은 것을 최대한 뒤쪽에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재라고 하면은 뒤쪽은 한 10cm 정도 깔고 앞쪽은 2cm 정도만 깔아주는 겁니다. 수초를 심을 때도 키가 큰 수초들을 맨 뒤에, 중간에는 중간 길이, 맨 앞쪽에는 깔아주지 않거나 아주 작은 수초들만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 높이 차이가 크면 일단 앞에서 봤을 때 공간감이 확 살아납니다. 우리가 높은 산이나 건물을 바라봤을 때 드라마틱한 공간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어항이 더 깊어 보이고 2D로 볼 수 있는 어항을 확실한 3D로 만들어주죠. 그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됩니다. 바닥재의 높이를 다르게 하면 배설물의 포집 위치와 어항 내 산소 포화도가 다양해지는 효과도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박테리아군이 서식할 수 있고 여과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원칙, 메인이 되는 구조물은 중앙에서 약간 좌측에 배치한다. 메인으로 사용되는 구조물은 멋진 수석이나 유목 또는 장식물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오른쪽이나 정중앙에 설치하는 것보다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좌측에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에 설치하는 것보다 한쪽에 치우쳐 설치하는 것이 긴장감을 주어서 시각적으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연출이 되고요.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설치하는 게 사람 눈과 심리에 안정적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구조물은 중앙에서 약간 좌측에 배치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서브가 되는 구조물이 있다면 메인 구조물을 중심으로 파편적으로 퍼져나가듯이 배치해 주시면 균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끝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만 지켜주셔도 아주 그럴듯한 어항을 꾸며줄 수 있어요. 아주 짧게 어항 꾸미기 레이아웃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레이아웃을 하려면 최소 45cm 정도 되는 어항에 하셔야 돼요. 저희 원스팜에서 분양하고 있는 무한수 어항도 재료를 보내드릴 때 초보분들도 멋진 레이아웃을 할 수 있도록 긴 수초와 짧은 수초, 그리고 아무렇게나 배치해도 예쁜 화산석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과기가 필요 없는 무한수 어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원스팜을 한번 검색해주세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농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즘 가장 인기 많은 베타물고기, 건강한 베타를 입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